좀 파트 나눌 때 치열했지만 어찌됐든 큰 그림으로 우리 팀이 잘 보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않고 나눴고 친구들마다 어울리는 파트를 잘 들어간 것 같아서 곡이 좀잘 많이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. 노래한테 들어볼 어때? 너무 좋아요. 나랑 어머나가 제일 좋아, 내곡 중에. 들으면 들수록 이 노래가 제일 좋아. 이 노래가 제일 좋아. 그냥 처음부터 난이 노래가 제일 좋아. 열심히 해봐야지, 뭐. 어차피 마지막이잖아.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뭔가 쉴틈 없이 달려온 기분인데 울컥해요. 그동안 탈락해온 사람들도 뭔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저도 힘들지만 꼭 참고 여기까지 진짜 견디면서 잘 왔는데 빅스나인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후련하면서 뭔가 좀 슬퍼요. 마지막 수업이에요. 이거 여기다 쓰면 되지 않을까요? 검정색으로 쓰면 바뀔 것 같은데? 응. 하나 더. 이번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작은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했어요. 약수하지만 준비했습니다. 병 하나하나 이렇게 다 썼어요. 그러니까. 선생님, 안무 너무 짱이에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한다, 원샷 한다. 네. 고마워. 사랑해. 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미션이니까 정말 이번만큼은 후회 없는 무대를 만들고 싶어요. 지금까지 했던 무대랑은 조금 마음가짐도 다르고 파이널에 진출하게 됐으니까 생방송이라는 그세 글자가 정말 압박감이 크잖아요. 이번 무대에서는 모든 걸 발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 마지막 경연은 저희 여자팀이 꼭 우승을 해서 데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JTBC